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리미의 강민지입니다. 오늘은 O2O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온라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의 수요와 공급을 혁신시키는 새로운 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겠죠? 자, 그럼 인터넷 창을 닫으면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내 손 안에 인터넷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재. O2O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 사용하는 우버나 카카오 택시 어플은 O2O를 사용한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매장에 가기 전 미리 주문과 결제를 마치고 매장에서 바로 커피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서비스. 이 서비스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서비스도 O2O를 사용한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O2O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나타난 혁신입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 정보가 유통되는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이 접목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게 된 거죠. O2O는 온 디맨드, 즉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고객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과 산업, 생산과 유통의 경계를 파괴하는 O2O 시대. O2O가 불러올 새로운 혁신들을 기대해봅니다.